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수 하락은 다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지수 하락은 뭐 또 다시 이게 금리 때문이기는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제 단순간에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금리가 어저께 많이 그저께 많이 오르다가요. 지금 물론 전 녹화는 목요일 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방송을 토요일 날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요일 날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무조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시기에 해외에서의 무슨 채권이든 채권 관련된 펀드든 무슨 상품에 우리는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등락이 적다 해도 지금 시기에는 해외에서 어떤 펀드든 우리나라의 펀드든 뭐가 됐든 채권, 금리 관련된 거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우리 시장이랑 그러니까 수요일 우리 시장이랑 목요일 우리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이제 조금 떨어뜨리기는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2019년도에 우리 금리는 시장 금리는요. 여러분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시장 금리는 1.1이고 미국이 1.4여서 우리가 금리가 더 낮네. 금리가 더 낮으면 채권 가격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급격하게 미국도 금리가 낮은 금리에서부터 치솟았지만 우리는 2%가 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의 기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뉴스는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을 환시 개입을 어찌됐건 해야지 돼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을 매도하면 우리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으니 환차 이익이라도 줘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우리는 단기 개월물이라는 3개월과 9개월물을 등록할 수도 있다. 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슬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사느니 만기대 넣음 CP를 회사채 AA-나 부채 5천억 회사채들의 만기가 들어오면 뭐 땅 팔고 빚내서 막을 수는 있지만 못 막는 경우에는 그런 AA- 회사채 등급과 어음 그리고 부채 5천억에 한한 이렇게 좀 부채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뭐 태어난 공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채권을 오히려 만기 때 회수해주게 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어떻게 될까요? 위력이 좀 세지긴 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 미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여기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은 환시개입 및 어느 나라나 다 합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중국 시장이 거래가 되지 않는 금융시장이 여기에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율이 너무 오를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영향력이 있지만 채권 지금 시장 금리에 의한 영향력이 있고 또 미국의 부채가 지금 이제 상한선까지 됐어요. 이거를 아직은 부채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없애야 되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도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불안한 움직임은 되고 있지만 쉽게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수 하락은 미국의 부채 상한선 돌파를 위한 어떠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못 됐거든요. 그것과 함께 또 금리에 의한 이런 약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이 금융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환율시장, 그 다음은 채권시장, 기타 등등 원자재 시장 등등 해서 그 다음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WTI, 텍사스 유나 또 여러 가지 미국 관련된 뉴욕 오일부터 미국 관련된 이런 원자재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위험성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참여한 저희 팬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죠.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마음이 들썩들썩한데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저희 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빚보다 빠르게 어떻게 손절가를 잡고 그럴 바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손절가를 잡을 정도로 위험한 종목에 그리고 위험한 주식을 못하러 사겠습니까? 그냥 이자가 적어도 장롱에 넣어놓던지
BIS 비율 보고 은행에 5천만 원씩 이자 빼고 4,700만 원씩 넣어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 성공풀의 자금 흐름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주식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자 소외된 종목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도 숨기지는 않겠어요. 어떻게 이 회사들의 자금, 출자된 자금, 지분 그리고 보통 이런 사모풋옵션 채권은요.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와 재산 증여와 상속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만 그 이외에도 보시면 자 채권의 움직임 속에서 자금 흐름을 철저히 체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겁이 덜컥 날 수는 있지만요. 정말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도 이틀, 3일이면 플러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종목을 빼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빠른 채권으로 각을 잡아서 들어가도 하지만 분산 투자를 여러분들께서 하신다, 몰빵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기다리실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지 않는다 하면 자, 여러분들께서 평단을 낮추지도 마십시오. 그대로 플러스 나는 대로만 팔아나가고 일정 금액에 2차, 3차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아, 다 팔아버릴 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보다 더 월등한 무기명 채권자가 안전한 마진콜이 아닌 콜옵션이 아닌 풋옵션 무조건 무기명자가 해결해야 되는 채권으로 무보증부, 무담보부 채권으로 발행을 했어요. 여기 표면금리가 뭐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만 무기명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버텨서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는 사실 이슈예요. 자, 첫 번째 이슈 종목인데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편의점 주수에 딱 봐도 이거 테마로 엮여서 또 올라갔습니다. 짠. 근데 우리가 볼 때 테마 중에서 조금 강력한 게요. 저런 테마 이후에 펀드든 뭐 ELS 상품이든 뭔가가 만들어진 거 좀 그렇잖아요. 당연히 재난지원금 그걸로 인해서 뭐 펀드나 ELS 상품을 만들기엔 너무 일순간이죠. 그렇지만 자 대형마트 백화점과 달리 편의점 지원금 사용 초 포함 그리고 명절 이후 좋은 전망도 기대 또 뭐 좋아진다 그러면 뭐 늦게 음식점이 닫으니까 일찍 문을 닫으니까 뭐 편의점에서 사다가 뭐 한 잔씩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지속 매수로 장기 전망도 좋다. 근데 여기에 제가 달러 인덱스 1년 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화 가치가 이거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에 바꾸는 것보다 1달러당 1,200원에 바꾼다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종목으로는 BGF 리테일이 있고 GS 리테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은 보통 자, 게시판 같은 데서 나온 글입니다. 매출액이 장난이 아닐 때 누구나 다 아는 건 이미 재난지원금 그 전에 올랐겠죠. 그리고 분위기는 좋다. 분위기 좋다. 그럼 뭐 다른 게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 자, 저렇게 일반인들까지도 분위기 좋다 그랬는데 최대 주주던 연관된 지인이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재난지원금이 뭐 급속하게 어떻게 됐어도 미리 이 채권은 전환권이 1년 전에 3호 발행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종목에 저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좋다 해도 자 어떤 회사의 추가 자금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하기 힘든 거예요. 실적 기대감이 솔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건 3분기 마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적자든 말든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다 그러면 12월 결산법인이요. 물론 정말 망할 회사가 12월까지도 망할 회사인데 이상하다 할 때 이 회사의 움직임은 내년 3월 정도나 2월부터 슬슬 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3월부터 감사 시즌이거든요. 그렇지만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 문제가 없었던 종목은 10월달, 9월달 정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10월부터 소각이든 주식 상장이든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시총이 500억 이상의 채권들로 보통 공략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솔솔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편의점 수혜주의 BGF 리테일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5% 증가했어요. 그리고 CU 택배, 맥주 등 확장 사업 히트, 재난지원금 효과로 상승세 예상. 근데 너무 단기적이긴 하죠. 이런 테마에
그냥 들어가기에는 살짝 봤더니 움직임이 나왔지만 맹신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안 떨어져. 100% 안 떨어져. 자신 있어. 근데 그거는 주식이라 모른다. 그럼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적어도 채권 종목 안에서 추가 발행한 채권 안에서 자, 꿀단지에 넣기에는 100%는 아니지만 95% 이상 자신 있냐? 그럼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채팅 한번 댓글 한번 보면요. 수익도 감사한데 매도도 예약으로 딩동 놀라울 따름입니다. 물론 자, 조종의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회복도 빠릅니다. 성풀. 자, 꿀단지 종목들이 그렇죠. 딩동 AI 예약 매매. 이게 성풀의 특징이에요. 예약 매매. 근데 이 예약 매매를 어디다 거실지가 가장 자, 채권을 각으로. 우리가 자, 테마에 엮이는 것보다 최대 주주가 무기명자. 이 최대 주주가 발행 이 풋옵션 채권 3호 채권은요. 공모하고 틀립니다. 자, 공모하고 틀려서 또 많이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일정 물량을 발행하는데 반드시 최대주주 지분도 중요하고요. 물론 제약바이오는 조금 지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여기에 발행을 하면서 지인을 자, 보통 지인에게 아는 채권을 받을 사람을 무기명자를 직접적으로 공모가 아닙니다. 자, 교섭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단지 교섭에 들어갔을 때 풋옵션으로 끝난다 할 경우에는 자, 조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물론 공사채인 경우에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가스공사가 있죠. 교환채일 경우에는 자세히 본다 그러면 자, 고점 터치할 수 있는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성풀, 희망, 행복. 그러면 중요한 건 자, 운칠기삼이에요. 물론 운칠기삼만 보고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되지만 우리가 실력이나 노력은 3이지만 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다는 믿음, 그 운이 7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댓글 한번 여러분 채팅창 봤습니다. 여기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바로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편의점 주수회, 그래서 GS리테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최고가, 최고가니까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더 계속 쓰이는지도 봐야 되지만 그건 이미 그때부터는 좀 물량이 나오기 시작할 때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평가. 최근 GS홈쇼핑과의 합병으로 긍정적인 신호. 뭐 사실 긍정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성풀의 꿀단지 종목에 넣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넣는 종목들 중에 간혹 무기명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대형주들이 이슈에 쉽게 물론 여기서요 크게 하락을 해서 깡통을 찰 그런 대형주들은 아니에요. 소형주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가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슈,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자, 스페이스X 보셔야 되겠죠. 발사 성공으로 우주 항공주가 들썩. 자, 이 스페이스X는 뉴 스페이스 경쟁 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정부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누리호 있잖아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내달 21일 날 하늘로 간다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자, 이 스페이스X에 대한 것도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다 드러난 그런 것보다는 저희 스페이스X에 대한 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봉풀이 종목 꿀단지도 슬슬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광 우주선 발사 성공, 우주 관광 신호탄. 스페이스X는 상장 전임으로 관련주 투자 붐. 아직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 항공만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뻔히 아는 종목만 넣기보다는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스페이스X 우주 항공. 우리가 우주 항공에 들어갈 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무선입니다. 무선. 무선 관련된. 무선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무선 어떤 게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이 미리 들어갔는지도. 하지만 영향력은 뉴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자체도 얼마나 큰지가 중요합니다. 한양 ENG와 한국 항공우주가 있습니다. 자, 게시판을 보면요. 대박 날 거라 즐거운 명절,
자, 그리고 항공우주테마라 많이 올랐네라는 글도 있고요. 내년에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올라가면. 그렇다 그러면 누군가는 회사와 관련된 진짜 유회사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회사는 자, 딱 봐도 이 회사들은 연구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무기명 채권이 자, 누구나 다 아는 아니요. 우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이 당연히 발행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발사 성공으로 우주항공주가 들썩 한양엔지 크게 기여한 국내 선도기업. 자, 현재 대규모 신규 라인 투자로 성장기대에 함께 진행하는 반도체 사업도 성공적. 자, 내용들은 좋아요. 뭐이 회사도 뭐 나쁜 회사, 아, 당연히 긍정적인 회사죠. 하지만 자, 꿀단지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꿀단지가 에 넣는 종목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잠깐 여기서 오를 수도 있지만 꿀단지처럼 각을 잡고 채권을 팔아나갈 수 있는 즉 회사채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사채 너무 어려운데 그것까지 알아야지 돼요. 깊숙이 여러분이 알고 매매하기는 사실 어렵지만요. 회사채가 바로 주식이에요. 근데 추가 발행한 채권을 보지 않고 들어간다 그러면 빛보다 빠른 손절가. 10개 올라가면 그중에 5개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을 잡고 올라간 5개만 부각시켜야지 돼요. 우리 이제 그런 매매는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도 일단 올라가든 말든 꿀단지에 넣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스페이스X 이슈로 우주산업 활성화 수혜 예상. 내년부터 실적 확실히 좋아질 것이란 예측이에요, 예측. 그리고 실적 증가가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분석. 실적 증가가 주가에 영향을 못 미쳤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실적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자, 표면화될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항공우주도 연구개발이 들어간 종목이죠. 자, 100% 된다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꿀단지도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임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이 성공을 하든 말든입니다. 그러면 임상을 성공할지 그걸 제가, 여러분이 하물며 그 임상을 진행하는 박사분들이 몇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임상을 마지막에 허가 승인까지 10년하고도 5개월이 걸립니다. 그중에 7.2%만. 자, 이거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하지만 자금이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하락을 하던, 뭐 아니, 실적이 어떻게 되던 정말 임상이 글렀다, 틀렸다 하던 가격을 빠르게 올려서 주가를 자, 어떻게 소각 절차에 들어가던 주식으로 상장하던 해야 되지만 자, 여기서 자, 그거를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기달려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 당연히 있죠. 기역자로 시작한 저희 종목이었어요. 자, 그것도 나중에 오픈을 할 거예요. 정말 무섭게 떨어졌는데도 분할로 여러분이 매수를 하고 보면 자,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 구조가 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자, 해결이 되지 않은 무기명 채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항공우주까지 해서 2차 이슈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점검 시간입니다. 자, 점검에 앞서서요. 오늘 이제 새로운 팬분이 오셨습니다. 자, 지니777이님. 안녕하세요, 777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저 이슈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요. 저희 377이 샵 치시고요. 3772에서 구미영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휴대폰 이렇게 셀카 찍는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딱 켜서 셀카를 찍으시면 안 되고요. TV에 QR코드를 딱 갖다 대시면 톡방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자, 가지고 있는 이슈 종목 불안하시다. 뭐 이럴 경우에 그 회사의 회사채 등급 내지는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자, 간단하게 그래도 자, 정확하게 청산 가치가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377이나 QR코드예요. 자, 이제 꿀단지 종목 점검 시간입니다. 자, 점검 첫 번째입니다. 바로 EST예요. EST 같은 경우에 9월 4일 방송을 했고요. 자, 또 여기 한 가지 방송을 했는데 아직 1차가 안 팔린 종목도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았다고 자, 그냥 떨어지니까 숨기는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만약 하락을 하더라도 종목은 터치를 하고 여러분이 2차까지 파셨다 그러면 3차가 되지 않았어도 그 비중만큼만 반드시 매도를 하십시오. EST 같은 경우에 12,500원 전후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여기 9월 4일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는 여러분이 월요일날 하신 거죠. 그래서 12,800원부터 12,900원 사이에 근데 얼마까지 움직였는지 한번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채권의 각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사이에 다른 종목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 그렇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3% 2%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물론 그중에 가끔 상한가도 잡고 근데 하락을 하면 막 손절도 하고 자 일단 회사의 자금과 회사가 출자한 법인 여기에 회사가 자 타법인 출자뿐만이 아니라 발행한 채권의 금리, 무보증부부 담보부채권, 그리고 전환권과 비불리형 신주인수권 사채, 그리고 교환권, 이익참가권, 채권에 나와 있는 특이발행 조건과 요건과 함께 사유 발생을 다 보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하물며 무지막지하게 떨어져도 목표가를 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채권이 자 회사가 아닌 무기명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채권이에요. 물론 여기에 선순위입니다. 공사채 같은 경우에 후순위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선순위 주식보다 먼저 청산을 할 때 자 변제 대상이 돼야지 돼요. 아, 그래서 보면 EST 같은 경우에 9월 6일 날 12,500원이었는데 매수가를 12,050원까지 저가가 떨어졌고 고가는 12,650원이에요. 하지만 12,5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2,500원부터 계산을 해 나가면 자 12,500원에 충분한 매수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뭐 차트를 얼마를 돌파해서 자 그거는 자 차트로만큼 후행이잖아요. 그래서 차트에 대한 기법은 이런 기법, 저런 기법, 요런 기법이 많지만 기법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자금 내용이에요. 기법이 무슨 3중 무슨 추돌 기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3중 추돌이 있으면 4중 추돌도 있고 무슨 5중 추돌도 있겠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금 우연히 맞을 수는 있지만 꾸준한 수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EST 같은 경우에 9월 27일 날 14,000원을 찍었습니다. 14,000원을 그냥 예약 매매예요. 그래서 성공불의 특징은 예약 매매. 빛보다 빠르게 고점을 찍고 떨어져서 윗꼬리를 달고 정말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더라도 예약 매매예요. 근데 예약 매매를 했는데 지금 공급이 생각해 보시면 12,550원 뭐 이렇게 고점을 그래서 14,000원까지 움직였다. 그만큼만 파시면 됩니다. 자, 비중이 남아있는 구간에서는 그만큼을 쭉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무기명 채권에 3호 채권,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기재부예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고, 하지만 전환권이 아닌 교환권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 이만큼만 14,000원까지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EST 같은 경우에 14,250원까지 50% 전후예요.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자, 우리가 리픽싱이요. 조정이요. 조정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의 리픽싱 인정이 30%만 가능해요. 만 원일 때 7,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 원일 때 10개 받았다. 그럼 7,000원일 때 한 13, 14개를 더 받을 수가 있지만요. 이거는 특이 발행 조건을 뺀 거예요. 특이 발행 조건에 75%를 리픽싱을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4만 원짜리 주식이 자 75%를 삭감하고 들어가야 되고 4만 5천 원이었던 그래서 들어갔던 게 바로 세경 하이텍이에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안 움직였지만 특이 발행 조건에 나와 있는 75%는 빼고 들어갔어요. 무지하게 안 움직였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뭐 1년을 저희 성풀은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순식간에 자 세경 아이텍은 3만 4천 원대까지 돌파를 2만 원대 등락이다가 이게 채권 종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방송에서 12,500원 매수가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이 고점이 저점이 12,050원이든 어쩌든 고점이 12,650원이든 12,500원에 매수하셔서 예약 매도가 9월 27일날 14,000원 됐습니다. 조금 조정에 들어갔는데 아유 그때 팔걸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어차피 각으로 채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11.66% 50% 전후가 매도됐습니다. 평단이 12,500원일 경우에 자 50%는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스몰시드 계좌가 원금이 작으신 분은 2차나 또 예약해 놓은 대로 3차 보통 2차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 구간부터는 리픽싱이 들어갈 수 있지만 리픽싱 이후에는 더 빠르게 그렇다고 리픽싱 때 팔아놓고 다시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금액 그대로만 있는 물량대로만 이미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는 자 어떻게 돼요? 두두부도마탄 소외된 종목이 눈에 띄기 시작하니까 막 이래저래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조정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은 반드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남은 물량이 50% 전후에 예약 매도예요. 이 예약 매매는요 여러분이 각 증권사마다 돼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던 아니면 뭐 아이들을 보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해도 예약 매매로 90일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걸어 놓으시면요. 예약 매매 그 시기에 띵동하고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 매도를 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안 하실 거면 각오를 하셔야지 돼요. 6개월까지도 채권이 어느 정도 소각 절차에 들어갈 때까지도 12월이 넘어서까지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 예약 매도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급하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셔도 여러분 예약 매도대로 자 일정 물량이 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몰 시즈다 그러면 한 2차에서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여기서 자 요 정도 남고 50% 전후에 매도가 됐습니다. 자 다음 꿀단지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 퀴즈 종목으로도 놓고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5만 천 원까지 매도를 하고 1차 4만 9천 원부터 그 다음은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렸고 노란 톡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처음에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드릴 때 가격도 처음에는 자 물음표로 해놓고 공개한 이후에 노란 톡방에서 공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1차를 공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자 9월 11일 꿀단지 종목 퀴즈였고요. 또 9월 18일 날 종목 꿀단지에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9월 13일 날 자 저가가 37,700원, 고가가 39,400원이자 매수 기회를 39,000원에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때가 지지선을 방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 주관사가 움직일 시기예요.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을 시기. 그래서 39,000원에 매수했다. 뭐 저가가 얼마든 39,000원입니다. 매수했다 그러면 자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일단 자 목요일이죠. 제가 그 이후로는 고점을 보지 못했어요. 49,950원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9,900원, 950원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정 물량은 매도가 됐어야 됩니다. 물론 나머지 물량은 싹 다 팔아버리고 저가에 조정일 때 더 살 걸. 아니요 그냥 있는 물량대로만 예약 매도를 해놓으셨다 그러면 만약에 예약 매도의 특징에서 49,000원부터 뭐 51,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다 150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 두 호가나 세 호가 정도에 해서 49,000원 일단 팔고 한 50,000원 그리고 51,000원 뭐 이 부근으로 해서 매도를 해 주시고요. 이 가격에 나 매도를 못했는데 하나도 그냥 견디세요. 하지만 중요한 거 저가로 떨어졌다고 더 사지 마시고 그 물량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자, 이 종목은 교환체입니다. 자, 기재부가 최대 주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약 매도 가격이 49,000원부터 51,000원이었는데 비중이 40% 정도가 매도가 돼야 되니까 뭐 40% 전후에 매도가 될 수도 있고 4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방송으로 39,000원 저가가 얼마가 됐던 9월 32일 49,950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27.69%지만 한 20% 매도했다고
자, 막 급하게 더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평당이 3만 9천 원, 평당가 60% 전후 보유, 60%가 좀 많더라고. 뭐 플러스인 경우에는 매도를 해도 괜찮지만 여기서 나 너무 많이 팔았는데 해서 또다시 조정일 때 사기보다는 꿀단지는 계속되니 그대로만 매도를 해나가셔서요. 예약 매도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편히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약 매도가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제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이 예약 매도는 꿀단지에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꿀단지는 증권사, 그 많은 증권사의 예약 매도를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증권사에 여러분이 전화 걸어서 원격을 해달라고 하세요. 휴대폰으로 하는데요. 휴대폰도 원격이 가능합니다. 전화해서 자 친절하게 다 여러분들께 원격으로 휴대폰도 해드리니 자, 어느 날 하루 날짜를 잡고 꼭 하세요. 단지 예약 매도는 장이 끝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편안하게 장 중에 예약 매도부터 알아서 매도가 되고요. 장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예약 매도를 놓친 게 있다. 그러면 주말에 한 번씩 그리고 저녁에 퇴근 이후나 이럴 때 해놓으신다. 그러면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채팅을 한번 보면요. 짠, 그렇죠? 잘 움직인다고 하겠지만 항상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과 조금 더 안전함과 최대한 조정이 없이 자 꿀단지 종목도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불안한 종목이 아닌 모든 회사채의 추가 발행한 채권과 지분 내역과 출자되는 자금 철저하게 파악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약 매도는 네 여기 사랑입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예약 매도는 내 사랑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투자자들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누구도 지켜주진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허황된 수십억은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계좌가 작더라도 그 소중한 자금을 자 깡통을 차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누적으로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댓글에서 본다 그러면 성공풀이는 과학이라 자 편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조마조마 불안하고 월요일이 두렵기보다는 주말에 편히 쉴 수 있고 예약 매도대로 이 예약 매도가 어떤 차트에 의해서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의 기간 수익률 및 자, 제시한 가격에서 그대로 팔아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난 꿀단지 종목을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은 꿀단지 종목 시간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저희 팬분들과 함께 퀴즈도 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퀴즈도 동시에 나갑니다. 자, 첫 페이지인데요. 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방송을 목요일날 하다 보니까 녹화를 목요일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움직여버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은 토요일 날 나가고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두근두근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바로 꿀단지, 금주의 꿀단지 종목. 첫 번째, 현금이 빚보다 17배가 많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정확히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는데 2020년도 1년 동안 가장 많이 쏟아붓고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모자라서 21년도 1분기에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저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안 쏟아부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플러스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여도 더 이상 이 회사는 그냥 유지죠. 발전이 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건 주가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가장 좋은 건 현금이 빚보다 많은 거예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이유는 IT 서비스입니다. 딱 IT. 제약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정확하게 봐야지 됩니다. 누구누구 왜 10인? 39.37. 의결권을 누구누구 저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의결권을. 어떠한 무슨, 자, 의결 행사를 할때 권력이 막강합니다. 근데 무기명치권이 발행이 돼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조금 짧아요. IT 쪽좀 짧죠? 자, 그리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도 조금 있습니다. 참, 그래서 왜냐면 사실 평균 근속 연수는 뭐라 그래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가장 긴게 한국철강 22년도. 그리고 꿀단지 이유 네 번째는요. 자, 기술성장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기술성장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술성장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이제 중견기업부 시총을 늘려야 되는 시기에 무기명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자, 지금 딱 보셔도, 그쵸? 최근에 시총이 늘었다라는 건 느끼실 거예요. 이거 월봉이에요, 차트가. 이만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시총도 늘었고, 중견기업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가 올 5월 3일이에요. 올 5월 3일이고, 자, 그 이후로는 보면 별로 등락이 크지 않았고,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분도 무상증자로 인해서 최대주주도 지분이 늘어났습니다. 소량이. 아, 지분은 그대로, 뭐, 수량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뭘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무증이 관련돼 있거나 유증이 관련돼 있거나 제3자 배정에 의한 거 또는 신주인수권 요즘 많잖아요. CB는 빚이에요. CB는 자, 하지만 BW도 빚입니다. 국채도 빚이에요. CB는 바로 전환사채죠. 자, 예를 들어서 옵션 행사가 될 경우에 주식으로 받거나 소각을 빚은 없어집니다. BW는 그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워런트만 받는 거예요. 워런트. 즉, 의결권이 전혀 없고 올라가는 만큼에. 즉,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도 워런트가 있어요. 만 원이다. 회사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이러면, 110만 원 올라가면 그 10만 원만 차액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에이지 종목에 대한 게 이제 곧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CB는 괜찮고, BW는 괜찮다. 이런 거. EB는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든 뭐 교환권이든 뭐든 다 채권이죠. 여기에 특이 발행 조건과 어떤 식으로 나와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철저히 보셔야죠.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이 가장 걱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채 때문이기는 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금을 썼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 가서 조금 멀기는 느껴지지만 2018년도에는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활성화를 해서. 그러더니 이제 금리가 19년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가 낮아졌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금리가 낮아지니까 채권 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우리 작년에 지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ELW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걸 알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채권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다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금리가 올라가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우리는 만기된 채권이 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은 좀 과장을 한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채권의 값어치가 7천 원이 되고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원이다 그러면 7천 원밖에 안 되면 만기된 걸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천만 원이 만기가 됐는데 천만 원을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천만 원에 대한 바이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올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첫 번째 금리를 올리기 전에 넷 바이백을 했습니다. 즉 채권 쪽으로 가격을 높여준 거죠. 금리를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하락보다 우리가 더 하락을 하는 게 사실 주식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채권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우리가 더 많이 하락을 했던 이유는 그 채권들이 엄청난 익절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 채권 매도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환율이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위험자산으로. 그러니까 국채보다는 이제 원자재들이 많이 미국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국은 대비책으로 앞서서 자,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WTI, 서부산 텍사스 유가 74배럴당 74달러. 원래 미국이 가장 그 불쾌한 게 WTI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저 깊숙이 광구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짠,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러시아는 1위, 산유국 중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 일단 74달러를 넘어갔고요. 또 뉴욕 같은 경우에 뉴욕 오일도 지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로도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환율이고 두 번째가 채권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무슨 막 그냥 갔다가 자 주식을 올린다고 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바로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채권 발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 그 자금들이 채권을 매도하고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냐 이죠. 근데 여기서도 들어올 때도 막 종목을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만 바스켓으로 묶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프레 꿀단지 종목들은 종목 꿀단지는 자 하락을 했을 때 어느 때는 조금 더 날짜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니면 날짜가 또 급할 때는 더 많이 밀어버릴 수도 있지만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역자로 시작된 종목이 특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 플러스로 오늘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가 몇십 프로를 상승을 하고 살짝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두 글자의 종목은 자 다음번에 얘가 목표 금액까지 도달을 하면 언급을 하려고요. 그만큼 인내를 자 인내가 있으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뭐 저가에서 잡고 팔고 그렇게 못해요. 하지만 채권의 움직임대로 발행한 채권대로 자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유, 저가에서 좀 샀구만, 무기명자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언급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한달 뒤에 공시도 좀 봐야 되고, 소각 처리가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파생 상품에 대한 공시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철저히 자금 흐름은 이제 체크를 해보고, 꿀단지 퀴즈 시간입니다. 자, 이제 종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바로 윗세 아이텍입니다. 이 회사의 회사채 이외에 회사채가 바로 여러분의 주식이에요. 추가 발행한 채권도 확인을 했고 자금과 지분과 출자된 법인과 자, 연관된 뭐 단일 판매 계약은 안 봅니다. 단일 판매 계약은 이미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팬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님들과도 자, 보겠습니다. 저희 팬님과도요. 님자는 다 붙여야 될것 같았어요. 그쵸? 다 소중하니까. 우린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예약 매도 가격이 1차가 14,450원부터 14,950원에 40% 매도를 하십시오. 물론 처음에 매도를 좀 짧게, 짧은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짠, 이 종목의 고점 돌파 이후에 움직임이 크거든요. 클수 있어서. 그래서 9.19%예요. 두 번째가 꿀단지 퀴즈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제 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종이 한 장씩 스케치북 시작을 할게요. 두두두두. 자, 꿀 종목 퀴즈입니다. 첫 번째 1차 16,500원, 2차 15,8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답은 뭘까요? 자, 이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십시오. 자, 지금은 조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16,500원, 2번
15,800원.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제 올려주십시오. 다음. 네. 잘하셨습니다. 자, 고민을 하시지만, 자, 저, 네. 자, 1번. 저기, 경제적 프리님이 3번을 쓰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1번 여자, 2번 남자, 3번 사람. 자, 전 3번 사람입니다. 자, 또. 자, 16,500원. 2번. 자, 1번. 자, 답은, 공개는, 자, 여러분이 샵 3772 거시고, 구명 쓰시면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물론, 저희 회원분들께는 이 방송이 끝나면, 녹화죠? 녹화가 끝나면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QR코드 휴대폰을 딱 키셔서, 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건요, 예약매매예요. 예약매매를 통하시면 빠르게 여러분 저 가격에 도달할 때 자, 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예약 매매 때도 정확하게 저 종목은 예약 가격대로 그대로 매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13,650원, 자, 저가에 사시지 마시고 13,650원에 바로 자, 매수를 하시면 편안하게 예약 매도 가격으로 자, 팔 거예요. 그래서 두개 중에 자, 2차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 샵 3772와 구미형 쓰셔야지 됩니다. 거기에 가격을 쓰시면 안 돼요. 문자가 안 갑니다. 구미형 쓰시고 또 여기에 QR코드로 찍어 보내시면 바로 예약 매도 가격을 2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락장에서 저희 팬분들이 저녁 시간에 지금 방송은 2시에 나가지만 배고플 시간입니다. 시작하실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팬분들과 함께 인사를 놔두고 나누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짠. 지수가 하락하고 떨어지고 이러지만 이건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미국의 의안 움직임도 있지만 미국의 셧다운이 진행이 된다 했지만 자, 미국이 부채 상한을 없앨지 여부도 봐야 되고 하지만 성프레 꿀단지 종목은요. 자, 그 누구도 아닌 이기적인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주주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손절가 잡지 않고 안전하게 매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